우리나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.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13대 주력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9년 4.94%에서 지난해 5.16%로 확대되며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, 가전은 11위에서 9위로, 컴퓨터는 13위에서 10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. 다만 반도체는 시장 점유율이 0.16% 하락하며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섰고, 철강도 점유율이 0.58% 줄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.